안녕하십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들이 겪은 또는 겪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식들이 겪을 수도 있는 부모 부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1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평균 83.6세입니다. 이에 반해서 건강 수명은 73.1세 정도 된다네요. 기대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빼면 아프거나 병에 걸려서 골골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평균 10년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것을 남녀로 구분지어 보자면 남자는 약 9년, 여자는 약 12년 이렇게 병치레를 하면서 마지막 인생 구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모가 아파오면서 자식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겪었다면 그 경험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단계, 부모가 간혹가다 조금씩 아프기 시작한다. 돌발적으로 어쩌다가 그리고 갑자기 부모가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형제자매 중 부모와 거리상으로 가장 가깝게 사는 자식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가 어디 아프셔서 입원하셔야 된대 이러면서 말이죠. 전혀 예상에도 없던 일이니 자식들은 모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깨지게 되니 자식들끼리 모자른 돈에 대해서 십시일반하게 되고 가깝게 사는 자식이 우선 입원 수속과 같은 행정 절차를 밟으면 나머지 자식들은 주말이나 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찾아뵙죠. 입원했던 부모는 잘 치료받고 퇴원하게 되고 자녀들끼리는 이만하길 다행이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누며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서로 애썼다 등을 토닥여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2단계, 언젠가부터 병원 찾는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 부모의 병원 방문이 천천히 조금씩 빈도가 잦아지고 주기도 짧아집니다. 어쩌다 한번 가게 되었던 병원을 1년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기가 짧아집니다. 동시에 챙겨드려야 하는 것도 늘어나게 되죠. 1단계에서 병원 방문은 사고에 가깝다면 2단계에서는 질환이 만성화되어 가고 또 동반 질환도 생기면서 병원 방문이 잦아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당뇨병에 걸렸다면 백내장도 와서 안과에도 가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비용과 시간은 물론 자식에게 있어 돌봄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부담스러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갈등은 직장에서의 갈등입니다. 부모님 돌보느라 이런저런 휴가를 돌발적으로 쓰게 되고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고 동료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부탁하고 신세질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미안한 마음과 민망해서라도 더 이상 못 버티겠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근무 시간을 줄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스스로 한 발 물러서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갈등은 형제 자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른 형제 자매들은 뒤로 한 발 물러서 있고 자신이 전적으로 아픈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픈 부모가 안쓰러워서 가능한 한 시간을 내서 부모 곁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자신이 어느덧 전담자가 되어버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형제자매들은 마치 남의 일을 도와주는 아주 착한 사람이라도 된 듯이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전화 걸어주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한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우스운 것이 정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스리슬쩍 이렇게 되어버려서 어느 순간 자신이 총대를 메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형제자매 간의 작정하고 역할 분담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번만, 오늘만,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시작된 부모 돌봄에서 협력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서야 나만 자식이냐, 너희들도 자주 찾아뵙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항변을 해보지만 이미 굳어져 버린 판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형제 자매들 간의 언쟁이 벌어지고 관계도 험악해집니다. 3단계, 결국 혼자 사는 자식이 떠맡게 된다.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가 벌어지고 결국 미혼인 자신이 회사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24시간 부모 돌봄 태세에 돌입하게 됩니다.
앞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간격이 평균 10년이 벌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아픈 부모 돌봄은 불행하게도 1년 이내로 끝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를 부모 돌봄으로 보내게 되면 자신은 심각한 경력 단절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중년을 훌쩍 넘어서는 나이가 되어버려 자신의 노년이 곧바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네 단계, 무능력자로 낙인 찍힌다. 처음이야 부모를 돌보니 효자네 효녀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인심도 변합니다. 여차하면 늙고 병든 부모에게 얹혀 사는, 부모 덕에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무능력한 자식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전문가들은 부모가 아픈 초기부터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형제 자매 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총대를 매게 된 상황이라면 다른 형제 자매에게도 적극적으로 역할과 지원을 지시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도와주겠거니 내 마음 갖겠거니 하면서 나머지 형제 자매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편찮으신 동안 돌봄을 하면서 어떤 경우를 당하셨습니까? 사회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들도 많지만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각자 도생이 더 강한 추세가 될 모양이듯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부양하셨습니까? 형제 자매들 간에 원만하게 협력이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의 좋은 형제시네요. 아니면 본의 아니게 총대를 매게 됐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자식 세대들은 부모 부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라고들 말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 아픈데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형제 자매들 간의 우익 깨지는 일 없이 부모님 잘 돌보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